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오늘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영철님 그리고 시리님. 구독자가 그렇게 많으신데 알람을 모든 알람을 설정을 해놓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가?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몇 분이 들어오시든 나중에 뭐 또 녹화 방송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힘차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의외로 강하게 반등 나왔던 그런 하루입니다. 자, 코스피 0.33% 상승, 코스닥 1.38% 상승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코스피는 쭉 지속적으로 많이 사줬고요. 2천억 사줬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기관은 1,880억 팔아줬는데요. 자,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물론 뭐 여러가지 이유 있겠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같이 좀 사들어야 되는데, 그죠? 물론 뭐 강하게 빠지니까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잡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 같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좀 반등하는 거죠. 자, 선물은 좀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코스피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 상승 못하게 좀 붙들어두는 모습. 자, 이것을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그러니까 오늘 야간에 아마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연설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세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현물은 사들일 건 좀 사들이는데 추가로 너무 강하게 보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붙들어 놨다.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일까지는 변동성 상당히 좀 심할 것 같다,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렇게 예상했고요. 자, 그러면 아시아 시장 마감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중국 상해종합이 조금 처졌습니다. 심하게는 안 처졌는데 마이너스 0.44%.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위로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오중간하게 위치한 자리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니케이는 마이너스 0.15, 적당한 상황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야간 선물이 아니라 해외 선물 상황 지금 안 펴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 핸드폰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0.1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독일 0.34% 하락, 영국 0.1% 하락, 캐나다 0.3%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올려놓으시면 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들 한번 챙겨보기 앞서서 큰 전광판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가 돌아서야 된다 했고, 전기전자 강세, 그리고 자동차가 강세, 자, 조선이 강세다, 그리고 5G 휴대폰 쪽 관심있게 보자 이랬는데 자동차는 초반에 좀 강세 보이다 좀 밀렸어요. 자, 그리고 조선주가 올라옵니다. 그죠?
닥터 K는 뭐뭐 갖고 있습니까? 자, 전기전자 갖고 있죠. 그리고 조선주 갖고 있고. 자, 뜬금없이 카카오 대림산업. 물론 뜬금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 밑에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대림산업이 포인트 딱 나왔기 때문에 들어갔고, 카카오도 오늘 편입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잘 보자 그랬고 거의 뻘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추세가 괜찮고 시장에서 관심이 사는 종목군들로 뽑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참 5G가 강세는 강세예요. 휴대폰은 5G보다 못 따라온 거 맞아요. KMW 아마 신고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제약바이오, 그죠? 셀트리온,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뭐, 오늘 많이 갔습니까?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반등한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 반등, 잠깐. 바이오주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챙겨볼 텐데,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국 관련,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별로입니다. 그죠? 자, 의류, 신발 쪽이 좀 강세 보이고, 엔터테인먼트, 강세 보이고, 남북 경협, 낙폭 컸는데 반발 매수세 정도, 자동차 부품 강세,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철님은 우리 좀 친해져야 되니까, 좀 더 친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반말하긴 좀 그렇고, 그냥 마음속으로는 불호로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한번 남겨보십시오. 좀 알아가야지 서로, 그죠? 자, 다른 분들도 닥터K와 좀 더 친해지고 싶으면 댓글도 남기시고 그렇게 좀 하면 됩니다. 안 친하고 싶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자, LG전자 여기 7만원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참 지지부진해요. 가는 듯 하다가 좀 밀렸거든요. 그죠? 이만큼 가다가. 자, 그래서 뭐 신규 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 의견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반등 한번 하지 않겠느냐, 그게 제 생각인데 와 참 너무 스트레이트 많이 빠져요. 그죠? 자, 오늘은 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까지 나왔는데 기관은 늘 나오는 매도고 외국인이 오늘 좀 붙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LG전자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서울이다. 예, 반갑습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도 여기는 지지권이다. 살만한 자리다. 그렇게 판단하고 어저께는 우리 팀원한테는 신규 매수 의견도 드렸고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다.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전고점까지 충분히 3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영철님이 그죠? LG전자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좀 가야 되는데 우리도 많이 이거 주력인데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인탑스도 전일 강한 반등 이후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역시 외국인 매수세 그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17,000원권 정도까지만 가면 뭐 밑에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리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휴대폰도 죽진 않았거든요. 가장 강해 보이는 게 5G고 그 다음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곽강을 받았던 비메모리 반도체, 이것은 오늘도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본의 상황 때문에 조금 지금 뭐라고 크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인탑스 더 들어갑니다. 자, 삼성전자도 제법 강하게 2% 가까이 넘게 가다가 그죠? 2.3% 가까이 가다가 훅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서 매수 그리고 뭐 여기서 또 매수 들어간 우리 인원들 첫 번째 전략도 그렇게 드렸으니까 지금 위에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오늘 외국인 대량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그죠? 위로 간다면 47,000원권까지는 노려보겠다.
자, 카카오를 노려보고 있다가 이 아래 꼬리 땡기는 거 보고 일단 들어갔어요. 딱 매수 단가 정도인데 13만 1,500원 정도 사인 드렸어요. 그죠? 자, 약간 비교적 고점 부위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잡아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카카오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장성과 분명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위로 뚫어버릴 기세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 들어갔습니다. 21만 지지한다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로 새로 편입했다. 대림산업도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기다리고 여기 지지하는 모습 딱 보이니까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성공적으로 지금 매수 진입했는데, 이제 상승만, 반등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전에 들어가서 15% 먹고 팔고 나왔던 종목 딱 기다렸다 들어갔어요. 이만큼 처지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 그죠? 택지에도 적용하겠다. 그런 뉴스들 때문에 건설주 좀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뭐 집중적으로 사들어오는 대림산업 한번 담아볼 필요 있다.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11만 5천원권 정도 한번 노리고 일단 매수 했는데 성공적으로 진입됐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자, 시원찮아요. 그죠? 시원찮습니다. 내일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매수 의견 안 드려요. 뭐 빠졌으니까 빠진 만큼 빠졌다. 뭐 사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은 듣기 어떨지 몰라도 줄였어야 되고, 20만 원 깨질 때, 20만 4천 깨질 때 던졌으면 이만큼 안 빠져요. 얼마가 빠졌습니까? 그죠? 도합 한10% 가까이 안 두들 맞습니다. 닥터K가 제시했던 셀트리온의 전략들 거의 틀리지 않고 있으니까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관심권에 있던 종목들도 5G하고 휴대폰 쪽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좀더 집중했고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덜 위험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인탑 사나면 좀 컨트롤 하는 데만 치중하겠다. 근데 좀 아깝긴 아까워요. 이거 보십시오. 야, 이거 신고가권 거의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 싶은데 맞나? 맞네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대장이거든요. KMW가. 오이 솔루션 이것도 야 진짜 끝내줘요.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KMW는 뭐 여기 박스권에서 한번 먹어준 기억도 있긴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뭐 워낙 뭐 낙폭이 크니까 많이 몸살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나머지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자면요. 종목 상담할 거 없어요? 없으면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바이오 잠깐 반등 나온 듯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휴젤도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휴젤도 이제 별로인 상황으로 갑니다. 신라젠 급반등 하나 나오긴 했으나 이제 뭐 전일 하락했던 거 겨우 한번 만회하는 정도. 전일 하락폭 만회하는 정도. 그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헬릭스 스미스 그냥 하락 추세 확 전환됐고 HLB 뭐 그죠? 바닥도 아닙니다. 밑으로 막 폭락 이후에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마찬가지로 안 좋고 메디퍼스트도 안 좋고요. ABL 바이오 그냥 추세 무너졌고요. 메지온 뭐 급락 이후에 조금 반등은 나왔긴 나왔습니다만 하나도 좋을 모양이 아닙니다.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유한양행 낙폭 스트레이트로 했습니다. 한미약품 그냥 박살났고요. 결론은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바이오는 여전히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약에 밑으로 좀 많이 밀리면 다음에 관심만 가질 겁니다. 지금 내비두고요, 지금은. 자,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들 빠르게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비중이 많죠? 반등할 때, 줄여나갈 겁니다. 여기 더 무너지면 참 곤란해요. 7만원 무너지면 참 곤란한데, 7만원 무너지면 비중 좀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반등 시 매도. 여기서 확 무너지고 난 다음에 좀처럼 올라서지를 못하네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너무 뼈 아프게 크게 밀렸어. 자, 삼성전자 양호하고 하이닉스가 막 스트레이트로 그냥 올라옵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와요. 자, 눌려주고 조금 이제 다져주고 난 다음에 하이닉스는 관심 가져볼 겁니다. 야, 실컷 올라오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이 갈수 있어요. 그죠? 얼마 정도?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72,000원에서 여기가 62,000원이니까 한 만원 정도, 82,000원권, 여기 전고점까지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라왔다 눌려주면 여기서 매수하면 82,000원권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목표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서 여기서 뭐 잡은 거 잘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난 다음부터 관심 가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참좀 아쉬워요. 뭐가 아쉬운가 하면 시장이 조금만 뒷받침 돼주면 수익률도 괜찮게 나갈 수 있는데, 좀잘 관리하다가 덜그덕 하니까, 뭐 시장은 뭐 밑으로 폭락을 했습니다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그래서. 자, SDI도,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왔다 갔다 박스권 좀 이루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LG전자가 이제 뭐좀 문제고요. 실적 안 좋다는 소식과 함께 밑으로 확 밀렸으니까 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기는 관심 없다 했고 안 좋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더 처집니다. 기관 외국인 안 사줘요. 삼성전기 관심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관심 없어요. 자, 현대차, 기아차가 단기적으로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좀 애매해요. 들어가기가. 그죠?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데 좀 애매하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자, 조선주도 살짝 돌아서려고 하는 대우조선해양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여기 인근 정도부터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 위로 강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 처져요. 그죠? 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자, 대우조선해양은 반등 한번 나오면 뭐 괜찮은 상황인데 조선주는 대우조선해양 정도만 관심 있다. 나머지 다 처졌어요. 건설주도 시원찮아요. 현대건설, GS건설 다 밑으로 박박 끼고 있는데 대림산업은 우상향 유지되고 있고 60일권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 한번 들어갔다. 자, 통신주 별로입니다. 통신주 별로예요. 자, 면세점 별로입니다. 신세계. 고테신라 다 별로고. 화장품도 시원찮아요. 자, 철강주. 괜찮다고 말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별로입니다. 고려아연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려요.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태양광 별로고요. LG화학 별로고. SK이노베이션 별로고. S-OIL 막 별로고. 네이버 별로고. 카카오는 우상향 유지 중입니다. 강하게 돌파한다면 갈 만한 게 없는 상황에서 추세 괜찮게 보이고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고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TV 무너졌다. 그죠? 무너진다 그랬어요. 분명히 방송에서. 자, 자꾸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고점대라고 판단했고 무너진다 그랬고 현재 무너졌습니다. 위로 빠르게 다시 진입하지 못하면 밑으로 처지게 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KT&G 별로고, 농심 별로고, 오뚜기 별로고, 오리온 별로고, KB금융 별로고, 신한지주 별로고, 기업은행 별로고, 삼성증권 그나마 괜찮은데, 뭐, 쓱 하고 싶은 생각 없고, 키움증권 별로고, 한국금융지주, 뭐, 괜찮은 권역이긴 하나, 그죠? 금융권, 종목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죠? 밑으로 처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나머지인데, 자, 보시게 된다면,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 군들이, 이제, IT 전기전자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요. 자동차 살아있고, 나머지는 괜찮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잘안 보여요.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낙폭이 심하게 빠지니까, 괜찮은 게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죠? 장미님. LG전자. 반등 시에, 좀 줄여나갈 겁니다. LG전자 여러분들 좀 많이 갖고 계신가 보네. 그죠? 손실 구간이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반등 한 번은 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 넣으면 좀 줄여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다지고 간다면, 추가 매수해서 더한번또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손절 깨끗하게 하고, 다른 강해 보이는 종목에, 투자해서 손실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저녁 때는, 게릴라 방송을 하려고요. 그죠? 약속 어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안 하겠습니다. 저녁에 오늘 시간 돼서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주시고 방송 참고 많이 해주신 분들 지금 현재 뭐 조금 시원찮을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또 돌아선다면 그래도 확률이 있는 닥터K니까 그죠? 여러분들께 또 웃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올수 있다 저는 생각하니까요. 이번 구간을 좀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밤에 상당히 중요한 FOMC 연설하는 날이니까 그죠?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안 보이니까. 자, 종목 상담 없으시면 마무리 할 텐데요. 종목 상담 없으십니까? 주말에 11시에 못 한다고 공지 드리고 마감 공지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시니까 고맙네요. 커뮤니티라고 여러분들 못 보셨습니까? 한 번씩 밑으로 쭉쭉쭉 한번 내려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도 커뮤니티에 하나 날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뭐 톡방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한 번씩 좀 관심 가져주시면 그죠? 뭔가 하면 그냥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텍스트 이렇게 날려드리거든요. 자,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 유입으로 시장 반등 중더 강하게 반등이 필요하다. 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니까 두분 봤는지 두 분만 좋아요 누릅니다. 아유, 그죠?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시면 중간중간에 도움되도록 이렇게 코멘트를 좀 많이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것도 커뮤니티도 알림이 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중간에 보시면
닥터케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시장을 지금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체크 포인트 같은 거 하나씩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활성화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밑에 봤다고 표시돼 주시고 좀잘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게 보여야 닥터케이가 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뭐 던지자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다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 접근하지 말자 뭐 수없이 얘기했다. 그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아침에 영철님이 질문도 해주셨는데, 자, 반등도 가능하고 다시 하락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변곡 구간이라 그럽니다. 평소하고 말이 좀 어중간하죠, 그죠? 말 그대로 어중간한 지점이라서 그래요. 하락하는 것이 맞는데, 원래는 쭉 하락하는 것이 맞는데, 자, 비교적 저점 부위에 지금 도달했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코스닥처럼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리는 시도가 나와야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가다가 좀 밀리면서 시원찮게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갈수 있고 밀어도 다시 쳐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러나 상승 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자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거 하나 기대를 좀 해보고요. 나중에 야간에 미국 개장 상황이라든지 마감 상황들 한번 좀잘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연일 여러분들 혼줄이 아마 나가는 그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싶은데요. 아수라장, 그죠? 아수라장, 그죠? 너무나 정신없게 만들고 혼줄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좀 생존하셔야 될 테고 닥터K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보자고 패친들에게도 좀 날려주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